안녕하세요, 아프리카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이나짱입니다. 네, 오늘 먹을 메뉴는 바로 해물찜이에요. 짜잔. 짜잔. 아, 나 요즘 돈 너무 많이 쓰는 것 같아. 근데 해물찜을 너무 먹고 싶어갖고 시켰어요. 이거는 띡 갖고 왔는데 이게 뭐지? 이거 띡 하나 갖다 줬어.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문어인가? 문어가 너무 커가지고, 이거 봐. 내가 분명히 잘랐는데. 다안 잘렸네? 근데 제가 해물찜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완전 크죠, 완전.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 행복해. 이건 뭐지? 이거 봐. 문어가 완전 커. 이거. 여기에 소스에 찍어서. 이거 계란, 이거 흰색이요? 이거는 물김치. 물김치 안 보이네? 물김치고요. 이거는 계란찜이에요. 이제 난 얼굴에 신경 안 쓰기로 했어. 음식이 잘 보이게끔 해야겠어. 너무 맛있다. 저는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이게 너무 맛있어요. 이거. 아, 너무 맛있다. 지금 흥분했어. 네캠 각도를 살짝 바꿨어요. 이나바라기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짜잔. 역시 해물찜이 겨자 소스에 찍어 먹어야 돼. 이집 맛있는데? 완전 실화죠. 완전 쫀득쫀득해요. 이거 중짜에서 해물찜 3만원이요. 이게 나는 지금 뭔지 궁금하다, 되게. 근데 계란찜이 일반 계란찜이 아니고 진짜 일식 계란찜 같아요. 그 보들보들한 거 있잖아. 이게 뭘까? 이게 뭐지? 감자전 아닌 것 같은데? 그럼 뭔지 모르겠어.
맞다. 해시브라운, 해시브라운 맞아. 해시브라운 같아. 이거 다 먹을 수도 있고 못 먹을 수도 있는데 다 먹을 것 같아요. 문어가 진짜 크다. 이거 봐. 완전 쫄깃쫄깃. 이거는 중짜치고는 양이 많은 것 같아요. 별로 기대 안 하고 싶었는데, 솔직히 막 콩나물이 더 많고 이렇잖아요, 아기찜은. 그래서 진짜 콩나물이 더 많을 줄 알았는데 해산물이 더 많아. 심쿵아, 널 위해서 내가 머리띠도 빼고 머리도 6월 1일처럼 하고 오고 흰색 블라우스를 입고 왔어. 어때? 제가 아구찜이나 해물찜을 많이 본 편은 아닌데 솔직히 양념이나 이런 거 아기찜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아기찜은 아기가 많이 들어가고 해물찜은 이제 해물이 많이 들어갔잖아요. 골고루. 맛은 별반 차이가 없어요. 양념이나 이런 거.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여러분 추천 절차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근데, 다들 아구찜에 막, 콩나물만 많다고 하잖아요? 근데 콩나물 맛있지 않아요? 난 콩나물 맛있던데, 왜 사람들은 콩나물 많다고 막 뭐라고 하지? 감사합니다. 여러분, 꽃게에도 이렇게 살이 많아요. 아기찜인 아기는 별로 없고 콩나물이 많아서.
뼈가 다 보이네. 근데 여기 이 집은 되게 콩나물은 별로 없다. 이거 3만원이에요. 홍합도 이렇게 있고. 근데 여기 양념이 너무 맛있어갖고 밥도둑인데? 이거 봐, 홍합. 아! 좋아. 그쵸? 저는 아구보다 해물이 더 좋으니까. 약간 들기름 향도 나면서 조개구이도 좋아하는데 많이는 못 먹어봤어요. 아니 이거 해시브라운이에요. 비나바라기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이거 어떻게 먹지? 너무 맛있다. 제가 맛있게 먹어볼게요. 한 개도 안 질기고 진짜 쫀득쫀득해요. 완전 맛있다. 이 부위가 무슨 부위인지 아는 분 있어요? 뭐지? 이렇게 생긴 거, 뇌같이 생긴 거. 이게 부위가 무슨 부위인가요? 이렇게 해서 추천 감사합니다. 곤이에요? 곤이? 정소? 이게 너무 맛있는 것 같아. 여러분, 왕문어 발 먹겠습니다. 안 떨려. 제가 어렸을 때는 문어를 진짜 싫어했거든요. 너무 질기고 막 이래가지고. 근데 술을 배우고 나서 이 문어 삶은 거를 딱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너무 맛있어. 이거는 밥 위에다가 콩나물은 그냥 이렇게 얹어서 해물을 같이 얹어서 아니요, 콜라는 제가 산 거죠. 문어를 낚시로 잡았어요? 와, 바다에서 바로 잡은 거 먹으면 진짜 맛있을 텐데. 여러분, 대박. 어, 이나바라기님, 별풍선 30개 감사합니다. 미국에서님, 한국 오면 해물찜이나 먹으러 가야겠다, 진짜. 예, 저도 요즘에 갑자기 해물찜에 꽂혀갖고 해물찜의 참맛을 알았어요. 이거 봐. 그러게, 50개 쏘면은 미션인데. 바다에서 바로 잡은 문어 먹어보고 싶다. 질기지 않을까요? 오히려? 해물찜은 은근히 별로 배 안 불러. 왜냐면은 콩나물, 거의 이런 게 부피를 차지하잖아요. 꽃게나 이런 거. 그래서 막상 막 고기처럼 배부르진 않아요. 근데 여기 있는 오징어도 되게 쫄깃쫄깃하다. 제가 제주도 갔을 때 못 먹어본 거 아쉬운 게 문어라면이야, 문어라면. 완전 맛있어. 세상에서 어떤 음식이라면 자다가 달려갈 정도로 좋아하나요? 뭐가 있지? 생방송이에요. 너무 쫄깃쫄깃해. 경미육에서 문어라면? 저는 좋아하는 음식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때그때 땡기는 게 다른 것 같아요.
맞아. 나 진짜 탄산이라면 달려갈 것 같아. 떨어졌어. 버퍼링 걸려요? 지금? 안 걸리죠. 버퍼링 걸릴 게 없는데? 저는 한번 꽂히면은 그것만 계속 먹다가 질리면은 안 먹고. 여러분, 새우 잘 까는 거 아는 사람? 저 새우를 못 까갖고 새우 깔 줄 몰라요. 카페 가면 저는 99% 스무디만 먹어요. 새우 머리는 못 먹습니다. 정말 이렇게 따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먹어? 이거 대가리 떼고, 대가리가 안 떼죠? 뗐다. 대가리 떼고, 배쪽 다리 잡고 벗겨요. 이렇게? 잠깐만. 됐어. 새우. 스무디 추천해 달라고요? 오레오 스무디도 맛있고, 요거트 스무디도 맛있고, 저는 그 두 가지를 제일 많이 먹어요. 머리가 맛있다고? 새우 머리가 맛있다고? 지금 흰 옷을 입고 있어갖고 불안해. 이거 되게 식었는데 맛있다. 이거 곤인가? 이거 되게 맛있어. 아, 이렇게 양념이 너무 맛있다. 저는 카페베네 별로 안 좋아해요. 탐탐 요거트 스무디 맛있어요.
그리고 커피빈에 파는 퓨어 바닐라 그거? 뭐지? 그거 맛있어. 아니야, 내일부터 내가 입고 싶은 옷 입으면 되지 뭐, 심쿵아. 아니, 이런 거 말고, 이런 이모티콘 말고, 이런 이모티콘 말고, 좀 세련된 거 없어? 응. 퓨어 바닐라 블렌디드 맛있어요. 비싸긴 한데. 이거 톡톡 터지는 거, 이것도 맛있어. 왕곤이다, 왕곤이. 먹어봐. 진짜 맛있다. 내 뇌같이 생긴 거요. 사람들이 곤이라는데요? 전 해산물을 잘 몰라갖고. 은근히 해산물이 되게 밥도둑이 많다? 해물찜도 그렇고, 간장게장도 그렇고, 고등어구이. 왜 못 먹어요? 엄청 고소한데? 이거를 밥에 넣고 오늘 나름 소식한다고요? 얼굴이 큰 거, 어깨가 좁은 거, 둘 다. 미피 먹고 난 뒤에 몇 시간 뒤에 소화됐다고 느꼈냐고요? 4시간 뒤요. 매우니까 더 맛있죠. 맛있다. 내 신입이에요. 문어 왔나?
꽃게 먹어보라고? 알겠어. 저 채팅창 되게 열심히 읽고 있잖아요. 요새 문어치킨 되게 많던데 안 먹어봤어요. 근데 문어를 튀기면 되게 딱딱하지 않을까요? 맛 없을 것 같아. 근데 문어치킨이 되게 많던데 종류가. 밥을 더 먹고 싶은데 밥을 먹으면 이걸 다 못 먹을 것 같아. 아니, 문어튀김이 그 오징어튀김 같이 작은 게 아니고, 문어튀김이 치킨처럼 문어를 통으로 튀겨갖고 나오는 건데, 그게 되게 질길 것 같아. 먹으면서 채팅창 다 읽기는 힘들긴 하지만 아직까지 채팅이 많은 편이 아니어서 괜찮아요. 저는 닭볶음탕 추천해요. 꽃게가 완전 많네. 피 같아, 피. 읽는 건 쉬운데 이거 막 씹으면서 있으니까 말하기가 힘들어. 심쿵한 게 고맙습니다. 묻었다. 무슨 튀김인데, 나 이거 해시 브라운인데 튀김인 줄 알고.
진짜 맛있다. 해산물에는 그 갑각류가 많잖아요. 제가 이 갑각류를 잘 못 먹어서 해물을 별로 안 좋아했는데 요즘에 이 해물에 꽂혔어요. 고기보다 이게 더 맛있는 것 같아. 먹방 시작한 지 아직 한 달 안 됐어요. 6월 24일이 딱 한 달째 되는 날이네. 새우가 하나 더 있네요. 자꾸 뜯어야지. 잠깐만. 튀을 것 같아. 됐어. 한 달인데 여행 갔다 왔으니까 일주일 빼야 돼. 이게 좀 보기가 싫네. 양념은 버리면 안 돼요. 아까워. 맛있어. 여러분들 냉방병 조심하세요. 냉방병. 제가 오늘 아까 전에 밖에 나갔다는데 에어컨 하루 종일 쐈거든요. 양념 볶다가 후라이팬에 김가루 넣고 참기름 넣고 먹을 줄 아시네요. 이 양념을 넣고 볶아 먹어야겠다. 내일 메뉴로. 내일 메뉴는 어제 먹은 해물탕 양념 볶음밥 이렇게. 괜찮죠? 왕곤이 있다. 왕곤이. 이거 왜 이렇게 고소하지? 이게 또 있어. 이게 괜찮은데? 이 양념 놔뒀다가
내일 볶아 먹을게요. 요즘 식비를 너무 많이 썼어. 돈도 없는데. 이거 봐. 왕궁이. 아, 이거 알았는데 뭐였지? 이거 안에 톡 터지는 거. 아, 맞다. 미더덕. 미더덕 너무 맛있어. 자, 아. 여기에 들어가는 게 미더덕이 아니고 오만다라는 거예요? 오만다? 오만디? 오만디? 오만디. 여기 왕새우 또 있네요. 아, 맛있다. 여기에 소주는 캬악 해야 되는데. 아, 죄송해요. 제가 너무 아저씨 같이 그랬죠? 아닌가? 아저씨가 아니라 아줌마였어? 여러분들 추천 버튼 한 번씩 눌러주세요. 네, 생방이에요. 솔직히 닭 몇 가지, 어? 꽃돼지님! 100개 감사합니다. 100점 만점에 100점. 감사합니다. 너무 맛있는데? 솔직히 막 닭볶음탕이나 이런 거에는 닭볶음탕도 기본으로 2만원 이상이잖아요. 기본으로 3만원 그 정도 되는데 닭이 반마리밖에 안 들어가잖아. 얼굴이 묻었다고? 안 묻었는데. 3만원 이상인데 반마리 밖에 안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거는 진짜 푸짐하다. 못생긴 묻었다고? 알겠어. 내 못생김 떼줄래? 카메라가 좀 더 가까우면 좋겠다고요? 여기서 더? 심쿵아 알아. 나도 알고 있어.
미안하니? 내 얼굴에 못생김 떼줄래? 고니. 거짓말하지만 저 20대 초반이에요. 여러분 추천 질찬 한 방씩 눌러주세요. 오만디라는 친구를 먹어보겠습니다. 유튜브에 BJ 이나 짱 쳐서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나 짱이 아니라 이나 짱. 많이 먹으면 안 돼요. 저 초반보다 진짜 양 준 거예요. 초반에는 좀 오버해서 많이 먹었고 지금은 돈도 없기 때문에 한 가지 메뉴만 먹어요. 업로드는 꾸준히 하고 있어요. 아직 방송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근데 이 유튜브가 동영상 올리는 게 시간이 진짜 오래 걸려요. 근데 저는 방송하고 바로 올리기 때문에 방송 아직 한 달 안 됐는데 일주일 빼고 정확히 몇 번째인지 모르겠어요. 더워. 새우 대가리. 응? 새우 또 있어. 잠깐만, 나 콜라 좀 마시고요. 아니, 새우 떼는 게 너무 힘들어. 잠깐만. 흰 옷에 튈 것 같아. 잠깐만. 껍질도 먹는 거야? 그러면 네가 먹어. 맛있다. 중짜 시켰는데 진짜 양이 많네.
맛있어. 재밌는 장면은 아니에요, 솔직히. 나쁘다. 매워요. 콩나물을 많이 남겨놔야겠다. 내일 볶음밥 해 먹으려면. 못 먹는 음식 있어요. 원숭이, 뱀, 벌레, 개, 멍멍이, 개못 먹어. 맛있다. 쫄깃쫄깃해. 이제 거의 콩나물만 남았어요. 닭발도 먹고 춘엽도 먹어요. 근데 옛날에 생감도 먹었는데 요즘에는 못 먹겠어. 그 생간 있잖아요. 곱창 먹으러 가면 나오는 생간. 아, 내가 생각해보면 그걸 왜 먹었지? 지금 못 먹는데. 어우, 생각만 해도.